아, 지금 2대2 하는구나. 재밌는 경기라서 안 하기가, 해설 안 하기가 좀 뭐하네. TDL과 개념상실관 vs 양광 장갑차래요. 요새 장갑차 코인 떡상 실화냐? 그러면 해설왕 동욱이 모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예, 오케이. 조스트로 꼭 장갑차 떡시신 시키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정신 승리할게요. 장갑차보다 내가 훨씬 잘생겼잖아. 잘생긴 내가 참는다. 네, 드립 죄송합니다. 물론 장갑차보다는 잘생겼다고 했어요. 형 여친이랑 메뉴나 커피 고를 때도 후픽해? 커피랑 식사 메뉴 고를 때도 상대한테 픽을 맡기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스트 담당 일진은 역시 우리 티리얼이야. K와 세스를 저 정도로 잘하면은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앞, 완전 압살하고 있네요, 양광을. 완전 압살하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기타 게임 일러스트 들어, 눌러서 들어가면 거기 하위 카테고리로 2000이 맨 마지막에 있어, 맨 밑에. 그래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낙법을 안 해서 맞은 걸 가지고 스트라이커 2회 호출이라고 하고 있어. 무한이랑 버그만 써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고 2000을 하고 있냐? 지금 이거 핑계 삼아서 지네가 질 것 같으니까 돈 잃지 않으려고 이거 핑계 삼아서 양광이 여기서 안 돌아오면요 진짜 차인표 그거 가야 돼.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게임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죽여버려야 돼 저런 놈들. 진짜 빤스런한 거예요. 돈 안 주고 약속 어기고 도망간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경기 안 한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양광 잘한다 그래. 야 너 천재 아니야? 그래 이렇게 판 엎어버리고 오늘 빨리 도망가자. 아마 지금 서로 전화했을 거예요. 와 돈 줘라 이렇게 생겼다 해. 빨리 뭐라도 해보라 해. 빨리 밴스랑 하자 해. 막 이러면서 중국어로 샬라샬라 한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 팔아먹고 말지 85,000원을 입금할 순 없다 이러면서 저거를 핑계 삼아서 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재요. 그것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요 티리엘이랑 장갑차랑 다시 하재요. 지는 개념상실관이라고 하고 양광은 개념상실관이라고 리셋한 걸로도 모자라서 장갑차랑 티리엘이랑 붙이고 양광은 개념상실관이라고 하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 자기네 나라를 욕먹이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저거 설득하는 게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막판 무효로 치고 7대4로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양광 새끼가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아니다 반칙을 했으니까 오히려 1점을 줘야 된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물에 빠진 놈 살려놨더니 내 짐 어떻게 했냐? 네가 내 돈 다 물어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나한테 황금 20억 원어치 있었는데 20억 내놔라. 이런 느낌이야. 생명 살려줬더니. 20억 아니, 주겠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는 거냐면 개주형보다 추한 놈들이 있었네요. 개주형보다 추한 놈들 저희 격투 게임 갤러리는 인정 못합니다. 봐봐요. 여기서 여기에요. 이 순간이에요. 자 뛰면서 스트라이크 불렀어요. 낙법했으면 스트 낭비예요 이거. 낙법했으면 안 맞고 티를 해준지가 스트 낭비하는 거예요 조스트. 근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게임 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촉수로 밀어붙이면서 우기는 거. 낙법 개념도 없는데 킹업을 하냐? 제가 영상 보내줄게요. 추광과 추갑차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니하오 니 씨발 니 씨발로마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자 18이니까 18번 방에 만들겠습니다. 아이 나 진짜 내가 낙법함 돌겠네. 이응 해보자. 아유 진짜 씨. 자 잘 봐요. 미치겠다 진짜. 여기 봐봐요. 내가 낙법함. 아유 고마워요 배자룬지. 아이 그래 됐다 이렇게 하자. 낙법해야 돼요. 장난하냐고! 낙법한다며요! 낙법한다며! 다시 낙법해요 낙법! 오! 좋아! 킹이야 킹! 낙법해! 와! 자 준비 완료! 낙법하세요. 낙법해야 돼. 아유! 왜 이래? 진짜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데. 그래, 이거야, 이 상황. 봤지? 이 상황. 낙법했더니 스트라이커 낭비하는 거 봤죠? 자, 잘했어요. 한 번 더 갑니다, 배자논지님. 한 번 더 가요.
봐! 이거 봐! 낙법 치면서 이거 봐! 낙법, 낙법, 낙법. 아이! 아니, 낙법 잘하다 못해! 자, 어. 낙법해! 아! 아니, 왜 이러냐, 요새 우리 선수들 왜 이러냐?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죠? 봤죠? 아이씨! 아, 나, 아, 미안해요,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안 되잖아. 절대 안 돼. 제가 여섯 번인가 보여줬어요. 그만 보여줘도 되죠? 개그예요, 개그. 장난치는 거.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